하자는 큰거 한 판에 인생을 예술로 만들지만 괴짜는 도시에서 별을 찍어서 예술로 만들지. 그것도 폰으로 말이야. 마지막 한 장. 동작 그만 뭘로 찍었냐? 폰으로. 그러다 찍고 어디서 찍은 거야? 도시로 말할 거면 내가 빙달이 핫바지로 보이는 새끼야. 서울에서. 그렇지, 다 걸리면 피부는 가벼웠냐? 이게 폰으로 서울에도 찍은 게 아니라면 내 돈 500원 하고 내 손모가지 건다. 쫄리면 되지시든지. 안녕하세요. 사투리 쓰면서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는 괴짜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제가 스마트폰으로 은하수 찍는 방법도 알려드렸고 별똥별 찍는 법도 알려드렸는데요. 영상에 달린 댓글 반응을 보면 공통적으로 이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별이 잘 보이는 장소가 너무 멀어 갈 수가 없어요. 흐흐. 그렇습니다. 별 사진은 찍는 방법보다 맑은 날씨와 빛이 없는 아주 먼 장소에 가는 게 100만 배 더 중요한데요. 사실 늦은 시간에 먼 장소에 가는 게 가장 어렵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구독자분들이 그나마 멀리 가지 않고 도시에서 약간이라도 더 많은 별을 찍을 수 있을지 곰곰이 생각해보다가 몇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괴짜는 생각을 믿지 않아. 사진 직접 찍어오세요. 그렇습니다. 그럴듯한 생각이 있어도 저는 직접 찍어보고 얻어낸 결과물을 제대로 확인한 게 아니라면 여러분들께 알려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 22일 직접 서울에서 3시간 동안 사진을 찍어봤는데요. 앞서 아주 어두운 먼 곳인 통영이나 제주도에서 찍은 별사진만큼 은하수가 나오거나 별이 쏟아지게 찍는 것은 도시에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안 돼요, 안 돼.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그래도 제가 생각해본 방법으로 촬영하면 그나마 이 정도까지는 촬영이 가능했습니다. 인트로에서 다들 보셨죠? 서울의 노들섬에서 촬영한 사진인데 도시치고는 별도 꽤 많이 나오고 밑에 63빌딩까지 선명하게 잘 나오죠. 이 사진도 같은 장소에서 촬영한 사진인데 역시 도시인 것 치고는 별도 많이 나오는 와중에 밑에 아파트까지 선명합니다. 신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찍는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폰카 유저나 카메라 유저 모두에게 해당되는 사항이니 다같이 도시에서 별 많이 나오게 찍는 방법 함께 바로 알아볼까요? 고고! 제가 늘 하는 말이죠. 별 찍는데 가장 중요한 건 장소도 장비도 아닌 바로 날씨입니다. 흐리거나 미세먼지가 많으면 1억짜리 카메라가 있어도 별이 안 나옵니다. 명심하세요. 1번은 날씨, 그리고 달이 없는 날이면 더 좋고요. 도시라도 상대적으로 어두운 곳은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최대한 어두운 곳을 찾아야 합니다. 저는 노들섬을 택했는데요. 노들섬에도 조명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상대적으로 불빛이 적고 직접적으로 렌즈에 빛이 들어가지 않는 장소를 골랐습니다. 이 정도면 도심에서 가까우면서도 상대적으로 꽤 어둡죠. 여러분들도 근처에서 최대한 어두운 장소를 찾아보세요. 아주 어두운 대상인 별을 찍으려면 빛을 오랜 시간 모을 수 있는 장노출 기능이 필요합니다. 플래그십 기종의 프로 혹은 전문가 모드에서 지원하는데요. 보급형은 안타깝게 장노출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직은 해결 방법을 못 찾았어요. 아이폰은 11부터 지원하고요. 그 이전 기종은 오른쪽 상단 카드를 참고하시면 별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노출을 하는 동안 사진이 흔들리지 않게 해줄 삼각대가 꼭 필요합니다. 너무 저렴한 것보다는 조금 가격대가 있더라도 튼튼한 제품을 사용해야 사진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삼각대가 없다면 벽에 기대거나 바닥에 놓고 찍으세요. 구도를 잡기는 불편해도 흔들림은 전혀 발생하지 않아 안정적인 장노출 촬영이 가능합니다. 먼저 알려드린 세 가지를 잘 지켜도 도시에서는 한계가 분명해 그냥 점상 촬영법으로는 별이 많이 안 나옵니다. 하지만 이렇게 별개적으로 촬영을 하면 광해가 많은 곳에서도 상대적으로 별이 많이 보이게 촬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밝은 별자리를 촬영하세요. 도시에서도 잘 보이는 북두칠성이나 오리온자리 같은 밝은 별을 촬영하면 됩니다. 뭐 별자리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냥 눈에 보이는 밝은 별을 찍으세요. 별자리를 담고 싶으면 스타차트 같은 어플을 이용해 별자리를 확인하고 구도를 잡으셔도 되겠죠. 어? 저기 뭔가 보이죠? 개념이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드는 의문. 스마트폰으로는 장노출이 길어봤자 30초인데 최소 1시간 이상 촬영해야 하는 별개적 사진을 찍는 게 가능한가요? 라고 물으신다면 대답해드리는 게 인지상정. 이 세계의 파괴를 막... 컨셉질 그만. 당연히 가능하죠.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어플 하나만 설치하면 됩니다. 플레이스토어에서 오토매틱 클리커를 받아주세요. 실행하고 오버레이 권한 승인, 권한 허용, 접근성 서비스 시작, 설치된 서비스
오토매틱 클리커 사용함을 누르고 제어 권한을 허용해주세요. 뒤로 돌아가서 단일 타기 모드 설정, 클릭 간 지속 시간, 딜레이, 밀리촌 헷갈리니 초로 바꿔줍니다. 클릭 사이에 딜레이를 1초로 설정합니다. 그리고 클릭 지속 시간을 눌러서 역시 초로 바꾸고 0.5초 정도 설정합니다. 뭐 나머지는 건드릴 필요 없고요. 뒤로 가서 시작 단일 타기 모드를 눌러줍니다. 이렇게 폰으로 도시에서 별을 많이 찍기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실전입니다. 저는 3월 22일 미세먼지도 없고 날씨가 너무 맑아 가깝지만 상대적으로 빛이 적은 노들섬에 갔고요. 노들섬에서도 가로등이 최대한 없는 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동서남북을 알면 촬영할 때 도움이 되니 나침반이나 별자리 어플을 이용해 방향을 확인해주세요.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별은 남쪽을 바라봤을 때 왼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고요. 북쪽을 바라봤을 때는 북극성을 중심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1시간에 15도씩 움직이게 됩니다. 이를 대충이라도 계산해서 구도를 잡으면 좋아요. 이 프로그램은 스텔라리움이란 프로그램인데 어플은 유료고 PC버전은 무료이니 오른쪽 상단 영상 및 본문을 참고해서 PC버전 이용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총 3대의 휴대폰을 챙겨가서 G8은 서쪽에 있는 63빌딩을 배경으로 금성이 뒤로 넘어갈 것을 예상해서 구도를 잡았고요. V20은 남쪽 하늘에 밝은 별이 많아서 오른쪽으로 넘어갈 것을 계산해서 초광각으로 구도를 잡았어요. S8 플러스는 북두칠성과 북극성을 구도에 넣어 북극성을 중심으로 별이 동그랗게 그려질 것을 예상해서 구도를 잡았습니다. 우선 프로 모드에서 수동 초점으로 정확하게 초점을 맞춥니다. 제 울트라도 저번 업데이트로 MF 문제가 해결돼서 이제 잘 맞네요. 아무리 어두워도 도시기 때문에 감도는 최저인 50으로 놓고 셔터 스피드는 뭐 한 10초 정도로 먼저 한번 찍어볼게요. 건물은 너무 밝아서 하얗게 날아갔지만 하늘은 밝기가 적당해서 별이 좀 나왔죠. 하지만 이거보다 더 밝게 찍으면 하늘이 너무 밝아져서 별이 묻힐 거예요. 지금 세팅을 하늘에 맞는 밝기라고 기억해둡시다. 이번엔 아까랑 완전 똑같은 구도 설정을 두고 셔터 속도만 더 빠르게 2초로 조절해서 찍어볼게요. 자, 이번에 하늘은 너무 어두워서 별이 많이 안 나왔지만 건물 쪽은 밝기가 적당해서 잘 나왔죠. 이 새끼 아니 이 세팅은 몰라도 됩니다. 다시 아까 하늘 세팅으로 돌아옵니다. 다른 건 다 똑같고 셔터 속도가 10초였죠. 아, 화이트 밸런스는 색온도인데 취향대로 고정해놓고 찍으면 돼요. 자, 마지막입니다. 타이머가 켜져 있으면 꺼주고 아까 하늘 밝기 세팅과 동일한지 확인해줍니다. 그동안 삼각대는 절대 움직이면 안 됩니다. 동일한 것을 확인했으면 아까 설치하고 모든 세팅을 끝마친 오토매틱 클리커를 실행합니다. 단일 타기 모드를 누르면 창이 하나 뜨는데 다시 카메라로 넘어와서 까만 모서리를 셔터에 맞추고 재생 버튼을 누르면 무한 촬영이 시작됩니다. 무료 버전이면 광고가 뜨는데 시작할 때 한 번만 뜸으로 사용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가만히 놔두고 정지를 안 하면 메모리가 다 차거나 배터리가 다 될 때까지 촬영이 계속됩니다. 짱이죠. 아까 V20이랑 S8 플러스도 똑같은 방법으로 찍으면 되는데 방향마다 하늘과 지상의 밝기가 다르므로 지상의 밝기에 맞는 사진 한 장을 촬영하고 하늘 밝기에 맞는 사진을 세팅 후 매크로로 돌려 원하는 시간만큼 촬영하면 됩니다. 1시간 정도 촬영하면 별궤적 길이가 꽤 되는데 저는 3시간을 목표로 해서 계속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너무 심심해서 야간 모드로 사진도 몇 장 찍고 또 야간 모드와 프로 모드를 비교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수동으로 HDR 모드도 찍어보고 북두칠성 아래에서 라이트 페인팅도 하면서 3시간을 겨우겨우 보냈습니다. 스트리밍을 하면서 구독자분들이랑 함께 보냈더니 그래도 마지막 1시간은 금방 갔습니다. G8로 촬영한 사진을 컴퓨터로 옮겼는데요. 뭐 얼마 안 찍었네요. 963장 정도? 무선으로 이렇게 많은 파일을 빠르게 옮기는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오른쪽 상단 영상을 참고하시고 이제 이 900장의 사진을 한 장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스타스텍스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되는데요. 프리웨어입니다. 본문 링크를 통해 다운받고 실행한 다음 찍었던 사진을 드래그 해주세요. 그리고 스타트 프로세싱 아이콘을 눌러주면 스타스텍스가 자동으로 사진을 합쳐줍니다. 조금씩 별이 늘어나는 게 보이시죠? 저의 3시간의 노고입니다. 이야, 도시에서 찍은 것 치고 별은 많이 나와서 좋은데 거의 땅 부분이 너무 밝아서 이상하게 나오죠.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 3시간 찍어서 완성도가 이러면 너무 아쉬운데.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겠습니다. 사진 보정은 역시 포토샵이죠. 포토샵으로 사진을 불러옵니다. 건물이 노출업으로 다 날아가고 다리에 강한 조명 때문에 생긴 플레어가 영 거슬리네요.
없애버리겠습니다. 진짜 쉬워요. 스팟 복구 브러쉬를 선택해서 클릭만 한 번씩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주변을 분석해서 플레어가 없어진 공간을 채워줍니다. 완전 자연스럽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스크래치가 몇 개 보이죠? 별똥별입니다. 도시에서 이 정도 밝기로 나올 정도면 시골에서 실제로 봤으면 꽤나 밝았을 거예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점선으로 쭉 이어진 게 있는데 이건 비행기입니다. 비행기를 따라가보니 저 뭐야? 아까 혼자 놀기 할 때 나온 전이요. 달달달. 오른쪽에 저건 뭐지? 고양이 같기도 하고 뭔지 모르겠네요. 아시는 분은 댓글을 달아주세요. 아무튼 도시에서 찍은 것 치고 별은 진짜 많이 보이죠. 별똥별까지 나왔고요. 하지만 도시가 허옇게 날아가서 좀 아쉽죠. 아쉬워하지 마세요. 촬영을 시작할 때 지상 밝기에 맞는 어두운 사진 찍은 거 기억나시죠? 그 사진을 괜히 찍은 게 아닙니다. 지금 써먹는 거죠. 포샵으로 지상 밝기 사진을 불러옵니다. 별은 거의 안 보이지만 지상 쪽은 예술이죠. 컨트롤 A로 전체 선택을 해서 컨트롤 C로 복사, 컨트롤 V로 별궤적 사진에 붙여놨습니다. 근데 바람이 많이 불어 삼각대가 살짝 움직였나봐요. 위치가 좀 어긋나죠. 이럴 때는 불투명도를 조절해가며 방향키로 완전히 겹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 마스크 버튼을 Alt키와 함께 눌러줍니다. 그럼 레이어 오른쪽에 까만색이 생기는데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까만색 부분은 레이어가 안 보이게, 흰색을 칠하면 칠한 흰색 부분만 보여지게 하는 기능입니다. 지금은 완전 까만색이라 지상 밝기 사진이 하나도 안 보이죠. 자연스럽고 쉽게 하기 위해서 그라데이션 툴을 쓰겠습니다. 흰색을 선택하고 까만색 마스크 레이어가 선택된 상황에서 건물 쪽 부분 위를 살짝 드래그하면 이렇게 됩니다. 더 자연스러워질 때까지 실행 취소랑 드래그를 반복합니다. 마스크 레이어를 보시면 흰색으로 칠해진 부분만 지상 밝기 사진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라데이션 툴을 썼기 때문에 흰색에서 까만색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거죠. 이번엔 붓을 선택해서 불투명도를 연하게 설정한 뒤 건물 부분에 흰색을 살짝살짝 칠해줍시다. 살짝 더 선명해질 거예요. 너무 과하면 어색해지니 적당하게 칠해줘야 됩니다. 일일이 건물 모양으로 눕기를 따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저는 이 방법이 더 쉽고 자연스럽게 나와서 자주 사용합니다. 과하게 밝은 곳 위주로 흰색을 칠해주고 컨트롤 E나 메뉴에서 레이어를 합친 다음에 컨트롤 Shift A를 눌러 카메라 로우를 불러와서 자잘한 밝기나 채도, 텍스처, 선명도, 노이즈 등을 조절해줍니다. 카메라 로우를 사용한 이유는 라이트룸, 모바일 라이트룸이랑 메뉴가 거의 같아서 참고하기 쉬우시라고 일부러 사용했습니다. 오늘의 메인 사진은 이렇게 탄생했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신다고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도시에서 멋진 야경과 함께 별이 많이 나오게 촬영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정말 보통 귀찮은 일이 아니죠. 3시간 들여서 카메라 한 대당 거의 1000장씩 3000장 가까이 찍었는데 결과물이 3장이라니 겁나 비효율적이네 라는 생각이 절로 들죠. 하지만 여러분은 별궤적 사진 3장뿐만 아니라 사실 별 타임랩스 영상 30초짜리 3개를 촬영하신 겁니다. 찍은 사진을 1초에 30장씩 넘기면 그게 타임랩스거든요. 이번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팁을 다 못 넣었네요. 간단한 방법은 별궤적 만들기 영상 후반부에 나오니 참고하시고요. 시골에서만큼 많은 별을 찍을 순 없지만 집 근처에서 야경과 별 사진을 폰카로 찍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건 시골에서 찍고 싶어도 못 찍어요. 여기서 말할 수 있지. 좀 번거롭긴 하지만요. DSLR도 방법이나 원리는 같아서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과연 이 번거로운 방법으로 직접 찍어보실 분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지만 찍은 사진을 샵 계좌TV 태그와 함께 인스타그램에 올려주시면 바로 피드백합니다. 이 영상이 재밌고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제 채널의 다른 영상들도 많이 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개바 개바. 이 영상을 봤다면 다른 팁들도 보고 가는 게 인지상정.